이제 여러분께 기본적으로 드릴 거 다 드릴게요. 네. 글자 수 보여주세요. 서른 중반은 됐어요. 서른 중반? 아유, 스물여덟 글자예요. 짧은 편입니다. 짧은 편이에요. 자, 곡 정보 드립니다. 이별에 성공한 줄 알았던 남자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내용입니다. 널 두고네. 내가 감히 너를 두고 떠나가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? 그래, 널 두고가 맞나 보네. 살아가겠었나? 널 두고.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? 그죠? 그렇지. 앞부분 바로 앞에 붙는 가사. 1, 2, 3, I said 1, 2, 3, pull back. 뭐라고요? 이렇게 연관이 있는 가사는 아니구나. 그냥 약간 추임새 같은 느낌. 네네네. 그냥 아무요. 자, 이 노래 바로 정답 뒤에 붙는 가사는 힌트가 될 수 있어. 드릴 수가 없어. 또 저러네 또. 넉살 한번 보여주시죠. 넉살 1등의 바스바 오픈. 이거는 아랫줄은 지금 맞는 것 같아요. 이게 12글자거든요, 딱. 이렇게가. 이 앞에는 했었나가 맞는 것 같고, 세 글자 했었나. 마지막. 이렇게. 넉살령 버스에 생각 있지 않아? 내가 생각이 있어. 그러니까. 생각은 확실하지. 생각은 100%지. 근데 생각이 있나 보네, 그러면. 생각이 있어. 근데 생각이 있나 보네, 그러면. 널 두고가 좀 유력하지 않나? 누구? 어. 확실해? 확실해요? 자,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수 있다, 뭐야? 실수. 사고가 있었습니다. 원샷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내가 아니야? 왜? 내가 아니야? 한 분이 더 있습니다. 아, 공동으로? 공동이. 아, 그럼 좋지, 그럼 좋지. 더 좋아요, 더 좋아. 공동이 있어요. 누굽니까? 아, 이거 큰일 났다, 이거. 넉살이랑 똑같아. 한 해가 차지합니다. 똑같아. 한혜가 차지합니다. 뭐라고? 공동 1위. 야, 한혜야, 니 거, 니 거 보여줘봐. 자, 한혜가 공동 1등을 차지합니다. 왜? 한혜 바스 한 번만 보여줘. 머리 1위고. 사고인데? 바스를 한 번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구가 맞은 게 아니야. 키컴 돌릴게요, 키컴. 자, 키컴을 돌린다고 하고 직접 쓰네요, 예. 자, 했었나? 키컴 돌려주세요. 너, 난 정도가 아닐까? 입고가 있잖아, 형이. 어, 근데 이건 다 똑같아, 이건 다 똑같아, 넉살이. 제발 두 글자잖아. 오케이. 생각은 넉살이 형이 맞았을 확률이 높아요. 맞아. 계산을 해보니까 생각이 무조건 맞아야 돼. 그래. 그러면은 박수 네. 확률은 제가 이게 다 맞아야 돼요. 그러니까 너랑 했던 네 글자고. 너의 둘이 아니고 너야, 너.